그러니까 아주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아, 점점 차가워지는 날씨 때문에 이렇게 운동하기가 이제 쉽지 않잖아요. 겨울하면 안성맞춤일 운동을 오늘 나열 씨가 또 너무 좋네요. 특별히 소개한다고 합니다. LTA 현장. 어, 저 뭐야? 오. 양궁? 양궁? 양궁이에요? 다트판 같이 생긴. 나연 씨! 어머! 어디 가 계신 거죠? 아우, 실례인데요, 근데? 저기 안에 계신 거예요? 아니, 인형에 근데 들어와 계신 거 아니겠죠? 던지고 계신 거 보면은 다트같아요. 나연 씨!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뭐 양궁 같기도 하고 다트 같기도 하고 네. 네, 신기한 걸 제가 먼저 보여드렸는데요. 맞아요. 겨울철에 운동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정말 특이한 스포츠가 있다고 해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자,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이게 바로요. 한궁이라는 스포츠라고 한궁이요? 해요. 한궁. 이름이 조금 생소한데 네, 어떤 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양궁인지 뭐 이렇게 다트 아, 안녕하세요. 웃긴 것 같아요. 어떤 스포츠인가요? 아, 한궁은 우리 전통놀이인 투어와 활쏘기, 서양의 다트의 장점을 오. 살려서 만든 실내 생활체육입니다. 투어는 알죠, 아, 우리 이렇게. 전통놀이와 네. 다트, 양궁을 어, 투어랑 네 합쳐서 만든 거라고 해요. 아, 전통놀이 합친 거 인정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디에 줬나요? 아, 이거는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이 네. 다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네. 이렇게 양손 운동이어서 집중력 개발에 좋고 좌우 균형 감각, 유연성 네. 제고를 해주며 아, 특히 어르신들한테 오십견 예방, 치매 예방까지 치매, 네. 도움을 줄 수 있는 좋고. 그런 놀이입니다. 와, 진짜 완전 잘하세요. 지금 뒤에 계신 분들. 스포츠인 것 같은데 저도 온 김에 그러면 배우고 가야겠어요.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동안 우리 네. 어머님, 아버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네, 아빠 네. 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한번 만나볼게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 얼마나 한궁 하신 거예요? 한 3년 됐습니다. 3년 하셨어요? 와. 시에서 네. 이걸 운동인들 운동하라고 네. 보내주셔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오, 아니, 하시니까 어디에 좋으세요? 뭐 어깨도 좋고, 눈도 네? 좋고, 다리도 좋고, 모든. 그래, 눈도 집중하면 더 좋아요. 어깨도 좋다고 그러게요. 어, 그래요? 하나. 어머머, 이거 보이세요? 이거 다시 한번 넣어주세요. 어머머, 진짜 50견 이런 데 아니, 진짜. 어머, 뒤로도 돌아가시고. 어르신들 50견 때문에 이렇게 네, 360도 네. 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네. 우리 어머님 연세가 82. 82인데도 이렇게 이야, 360도 돌아가세요. 아, 어떻게 와. 전경한 여든 아니 진짜 네. 오, 1등도 하셨대요. 아니 그러면 저도 안 배울 수 없는데 좀 자세 좀 알려 주세요. 네. 한궁이라는 네. 스포츠입니다. 한궁. 네. 11자로 딱 서서. 서서. 11자로 서서. 아, 옆으로 네. 틀어서. 아, 집중력 보세요. 보세요. 2초. 아니, 그냥 던졌는데도 노란색 어, 가운데로 가세요. 아, 진짜요? 우와. 아니, 진짜. 3년이나 되셨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대결을 한다는 보고 싶어요. 나연 씨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머님 아우 저와 함께 오늘 대결 괜찮으시겠어요? 하지 뭐. 알겠습니다. 오, 아니 이게 원래는 오른손에서 다섯 발씩 총 10발로 네. 승패를 가리는 건데 저희는 생방송이니까 다 3발로 네. 아, 3발로 가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MC 분들 저 응원해 주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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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연 씨가 우리 식구니까 네. 저는 어머니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야. 야. 진짜 많이 계시네요. 네, 기대됩니다. 화이팅! 어머니 화이팅! 준비되셨죠? 자, 대결 시작! 어머, 어때요? 자꾸 말하네. 이렇게 던져야지. 저게 은근히 튕겨 나가는 것도 많거든요. 자세도 지금 틀렸어요. 그러게요. 이게 처음부터 자세가 틀리지 않죠. 어렵네요. 네. 저희가 세 발 다 썼는데 과연 점수는 어머, 어머니, 어머님 26점. 저는 하나는 100% 나갔어요. 그래서 12점. 어머님, 승리! 야. 아, 속상해. 실력이 좋으셨어요. 아, 속상해. 아, 그래도 같이 승리하신 분하고 저 오늘 처음 했는데. 예. 이 정도면 잘하셨죠. 그래도 저 잘했죠. 저한테 그 어머니도 박수 치시는 어머니들이 더 건강하실 것 같아요. 박수가 너무 치셨어요. 힘이 납니다. 네. 아우, 진짜 신이 나네요. 네. 나는 정말 이 한궁 건강에도 좋은데 멀리 멀리 퍼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구호 외쳐보죠. 한궁을 세계로. 세계로. 요즘 겨울철에 춥다고 맞아요. 네, 밖에 안 나가시잖아요. 실내에서 이렇게 한궁하면서 즐거운 스포츠 하시면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겨울철에 먹어야 될
별미 간식이 있다고 하는데 네. 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감사합니다.